안녕하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저희가 태양광 설치한 지 지금 2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렇게 지나서 저희가 태양광을 직접 사용해본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는 그 태양광에 대한 용어, 그 다음에 어떤 설치 방법, 그 다음에 금액,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 태양광을 얼마나 설치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주 그냥 토탈 저 영상 하나만 딱 보면 아 내가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는 거구나, 그리고 어떤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구나, 이 말은 이 용어는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주 풀세트로 우리 자그당내가 사용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태양광을 3kW 정도를 한 2년 정도 사용을 했고요. 추가로 이제 처마 모양의 태양광을 한 4kW 정도 지금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3kW 일단 설치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이게 지자체 지원 50%, 정부 지원 30%에서 80%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보통 한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저희 신청할 당시에 했는데, 이 정부 지원 신청하려니까 너무 늦어요. 이미 신청해 놓으신 분들도 한 1년 동안 설치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이 정부 지원 30%가 좀 오래 걸린대요. 지자체 지원 50%는 금방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비용 얼마 정도 냈죠? 한 200만 원 정도 냈나요? 그렇죠. 200만 원 정도 내고 50%만 지원받아서 설치를 빨리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훨씬 이득이었어요. 그렇죠. 기다리지 않고 설치하는 게 이득이었습니다. 그때 신청하신 분들 아직도 확정이 안 나갔고 이제 설치 못하시는 분들 뭐 예산 때문에 보류됐다 이래갖고 이제 또 아직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kW를 설치하고 나서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태양광 3kW를 설치하기 전에 첫 해에 왔을 때 굉장히 전기세가 많이 나왔어요. 일단 자기당내가 어떤 사용량, 어떤 현황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어떤 집은 냉장고가 몇 대, 어떤 집은 냉장고가 없고 뭐 이런 차이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당내는 이렇게 사용을 한다 먼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일단 두 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두 대, 그리고 모니터가 5대입니다. 근데 특히나 이 컴퓨터는 저희가 PC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거의 한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계속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고, 그 다음에 전기를 또 많이 쓰기 위해서 인덕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전기를 많이 먹는 게 뭡니까? 전기온수기. 그렇죠. 온수보일러를 저희는 설치를 했어요. 처음에. 보통은 가스보일러를 해서 이제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기름보일러를 설치했거든요. 제가 이제 겨울에 가스보일러가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것들을 듣고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 기름보일러의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온수를 쓸 때마다 급탕을 누르고 들어가야 돼요.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가스든 기름이든 이 급탕을 눌러서 이 뜨거운 물을 쓰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왜냐면 그때 갑자기 이제 온수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료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 우리는 그러면 전기 보일러를 쓰자라고 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에 18만원에서 한 19만원 정도 전기세가 나왔어요. 이제 대부분이 온수보일러 때문이었습니다.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여름철에는 뭐 적게나마 9만원에서 한 11만원 정도 이제 에어컨을 트니까 그렇게 좀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오던 집에서 3kW를 설치했을 때 어떻게 줄어들었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상계처리를 딱 진행하고 나니까 전기세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한 6만원에서 한 8만원 정도? 까지로 이제 전기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특히나 전기세가 많이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3kW에서 발전한 전기량도 있지만 가정용 전기는 누진세라는 게 있어요. 누진세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4단계 이렇게군요. 근데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이 기본 요금의 2배씩입니다. 2배, 4배, 뭐 6배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누진 4단계까지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누진 2단계나 누진 1단계로 떨어지다 보니까 발전한 전기로 이제 상계처리해서 전기세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 누진세 구간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전기세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마에다가 전기를 이제 추가로 4kW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4kW를 추가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떨어졌죠. 엄청이 얼마입니까? 기본금이요. 자기들 잘 몰라요. 고지서를 잘 안 보니까 아예 신경 안 써. 하여간 4kW를 추가로 설치하니까 이제 전력기금이라든가 이런 기본요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기본요금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0원, 자기당내 정도로 사용을 하니까 전기요금이 0원이 되더라. 특히나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저희가 전기온수기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봄, 여름, 가을에도 여러분들 가스요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샤워한다고 뜨거운 물 쓰니까. 근데 저희는 봄, 여름, 가을에 가스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름보일러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전기온수보일러 때문에 전기세가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 샤워하는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저희는 이제 생활하는데 40만원 정도가 지금 요새 한 드럼이잖아요. 그 한 드럼이면 겨울을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7kW로 해서 저희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면 자기당내가 1년 내내 사용하는 에너지 요금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요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기본요금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니까 그런 기본요금까지 합쳐도 한 50만원에서 한 55만원 정도면 1년 내내 난방부터 전기, 온수 이걸 다 토탈했을 때 자기당 내는 1년에 한 60만원이면 거의 이제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자기당 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요 시간부터 집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때는 보통 연초나 연말에 이 정부에서 이렇게 막 플랜카드도 걸고 홍보도 해요. 혹시나 이런 게 없다면 마을의 이장님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 해당 지자체 읍면동사무소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직접. 근데 보통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귀농귀촌에서 들어오면 이런 정보를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면사무소하고 직접 소통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2월에서 3월? 달 중에 많이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많이 문의를 해보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귀촌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정부 지원 3kW를 무조건 제일 먼저 신청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설치할 때만 해도 한 뭐 한 88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였는데 최근에는 얼마였죠? 120만원. 그렇죠. 최근에는 한 120만원 정도가 기본요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올라요. 왜냐면 이제 인건비라든가 어떤 자재값이 오르기 때문에 조금 오르는데 최근에는 한 12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들은 꼭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설치하실 때는 남향의 어떤 자리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량철골조를 제외한 주택에는 이 지붕에도 설치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맞게끔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디에 설치하냐에 따라서 설치 비용이 조금씩 더 달라지거나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요금은 한 120만원 정도 한다는 거. 그리고 이 3kW는 여러분들이 전기를 얼마 쓰시든 일단 무조건 신청하세요. 무조건 이득이에요. 이 3kW는. 이 3kW에서 추가로 더 할까 말까를 고민하셔야 되지 이 3kW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촌을 하셨거나 단독주택에 사시거나 촌집에 사신다면 무조건 3kW는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는 뭐 어떤 지자체의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여건에 따라서 설치가 좀 늦어질 수 있는데 뭐 짧게는 한 3개월 만에 설치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길게는 한 1년 정도 걸리시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태양광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3kW 정부 지원 외에 그런 것들은 가격 비교를 잘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저희도 당근이라든가 여러 주변에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업자분들도 만나보고 하니까 가격이 한 3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한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같은 3kW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패널의 종류도 중국산이다, 국산이다, 그다음에 뭐 인버터의 종류 이런 것들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이게 단면형이 있고 양면형이 있어요. 태양광 종류가. 근데 단면형이 더 쌉니다. 근데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양면형을 설치해줘요. 단면형과 양면형의 차이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양면형은 밑에 쪽도 까매요. 패널이 다 보여요. 단면형은 밑에가 하얗게 처리된 거 있죠. 이걸 단면형인데 양면형이 이렇게 반사되는 태양광까지 흡수를 해서 발전량 자체가 더 높다고 하니까 이런 양면형인지 단면형인지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싸다고 또 설치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비싸다고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히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꿀팁이죠. 태양광 발전은 한여름이 무조건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날씨 변화가 적은 봄, 가을이 가장 많은 발전을 하고요. 여름엔 장마로 흐린 날이 많고 겨울엔 해가 짧아져서 상대적으로 발전량이 적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위치, 장소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최적의 장소에 설치했다고 가정했을 때 3kW 기준 한 달에 300에서 400kW 정도를 생산한다면 아주 좋은 발전량을 보이고 있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 발전량이라면 웬만한 가정의 경우 전기세가 1에서 3만원 정도로 낮게 나올 겁니다. 발전된 전기량은 설치된 인버터의 누적 그리고 일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발전량을 체크한다면 이 누적된 월별 발전량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상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상계 처리란 뭐냐면 내가 사용한 것과 발전한 것들 서로 퉁치는 이런 걸 상계 처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의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한전 직원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설치됐는지 잘 확인하고 최종 연결을 딱 하고 나면 상계 처리가 완료되는데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이내에 상계 처리가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계 처리가 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고지서를 받아보실 때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막 이상한 용어들이 많거든요. 그거 확인하는 법, 읽는 법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잉여량이란 말입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여러분들이 800kW를 발전했고 내가 400kW를 사용했다면 남아있는 400kW가 잉여량이 됩니다. 이건 쉽죠? 하지만 야간이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한전의 전기를 끌어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전에서 받은 전기를 수전량이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한전에서 받은 수전량이 300kW라고 한다면 위에서 잉여량으로 남은 400kW의 전기를 한전에서 받은 수전량과 상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태양광으로 발전하고 남은 전기와 퉁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퉁치는 전기의 양을 상계량이라고 합니다. 퉁치고도 전기가 100kW 남았으므로 이걸
2궐, 2월, 2녀량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어렵죠. 그러니까 2궐로 넘어가는 2월, 2녀량. 그러니까 다음 달로 토스한, 다음 달로 보내는 남은 전기의 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전을 너무 많이 해서 다 쓰고도 남은 전기 다음 달로 적립해줄게. 다음 달에 차감해줄게. 그런 뜻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양광 발전을 하면 나중에 어떤 분이 고지서를 보고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우리 태양광 발전량이 이렇게 남들에 비해서 적지? 이런 분도 있어요. 저희도 처음에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태양광 발전을 하면요, 이 발전되는 전기가 한 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발전되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냉장고도 쓰고 뭐도 쓰고 쓰잖아요. 그때는 태양광에서 발전된 전기를 바로 우리 집에서 먼저 쓰는 거예요. 한 전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쓰다 쓰다 남으면 한 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날씨가 너무 흐려, 밤이야, 이럴 때는 이제 한전에 있는 전기를 땡겨서 쓰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낮 동안 발전한 전기와 우리가 낮 동안 사용한 전기가 퉁쳐지는 이 양이 있죠. 이 양은 고지서에 표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 여름에는 에어컨 돌리니까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낮에도 그때 발전된 거를 거의 대부분 끌어다 쓰고 나서 모자라서 땡겨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 집에서 발전된 전기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고지서에. 왜냐면 이 한전에서 나오는 고지서에는 우리가 얼마를 썼는지 얼마를 발전했는지 몰라요. 정확히 한전의 고지서에 나온 건 뭐예요? 남아있는 양. 너네가 우리한테 보낸 양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서에 보면 우리가 발전량이 이렇게 남은 양이 적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발전되는 동안에 전기를 많이 쓰셨거나 아니면 낮에 발전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해 못해갖고 저희도 처음에 뭐야, 3kW를 설치했는데 뭐 한 달에 100 몇 킬로와트밖에 생산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적어? 그랬더니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한전에서 끌어다 쓴 전기보다도 더 많은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당내는 이번 달에 16,000원의 전기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뭐야? 사용량이 0인데 왜 16,000원이 나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즉 전기를 쓰던 안 쓰던 기본 요금이 1,000원이 부과가 됩니다. 둘째, 전력 기금이란 게 있습니다. 3에서 4,000원 정도로 전기를 쓰던 안 쓰던 유지 보수를 위한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요 녀석이 전기 요금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주보입니다. 위에서 제가 발전을 안 하는 밤이나 흐린 날에는 한전에서 전기를 땡겨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땡겨 쓴 전기량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는데, 그 부과된 요금에 부가가치세가 10% 붙어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쓴 전기의 양은 상계처리가 돼서 영원히 되지만 이 쓴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즉 정부에 내는 세금에는 차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세금이잖아요. 전기를 내가 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써야 됩니다. 즉 제가 한전에서 땡겨 쓴 전기 양이 많아지면 여기에 대한 10%니까 이게 만원에서 2만원, 뭐 몇천원에서 몇백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즉 내가 발전을 하고 야간에 전기를 거의 안 써요. 그러면 한전에다 내는 요금 자체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10% 때문에 여러분들 전기요금이 어떤 날은 8천원 나왔다가 어떤 날은 16,000원 나왔다가 이렇게 달라지는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태양광 설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태양광을 과연 얼마나 설치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선을 딱 그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첫 번째, 정부 지원 3kW는 무조건 설치해라. 여러분들이 전기요금이 3만원 이상만 나오신다 그러면 무조건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시골집에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뭐 만원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머님들. 8,000원 나오고 전기를 쓰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아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보일러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요 가스보일러를 인덕션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전기를 많이 쓰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가스를 쓰면 포르말데히드라든가 이런 발암물질들이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 가스에서. 그래서 이런 건강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시는 분들도 태양광 설치를 받으시고 인덕션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태양광 기본 3kW 설치했고 추가 설치를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요금이 8만원 이상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3kW 설치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가스보일러 쓰시잖아요. 샤워하기 위해서 가스값도 꽤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겨울에는 가스보일러가 막 도니까 가스요금 난방비를 엄청 많이 나오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3kW를 추가로 설치하시고 온수보일러 하나 놓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kW면 전기가 너무 많은 게 아니야 싶지만 이 온수보일러가 남는 전기를 충분히 사용하고 또 가스비를 아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평상시에 봄, 여름, 가을에 쓸데없는 보일러 자꾸 가동했다 껐다 가동했다 껐다 이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 유지보수 비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 자기당내 그 태양광 설치 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 설치 여부, 전기요금을 보는 방법,
그리고 우리 발전량이 왜 이렇게 적은지, 그리고 나 쓴 돈 높고 발전도 많이 되는데 왜 기본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장기자님 앉아계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매진 말해주세요. 네, 달람이 이때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충분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신청할 때는 읍사무소에 전화를 하니까 시청으로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으로 전화를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 리스트를 주더라고요. 경기도 이렇게 여주까지 설치를 할 수 있는 업체 리스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리스트를 보고 다 검색을 일일이 해봤어요. 어느 업체에서 태양광 설치를 가장 많이 했나, 그리고 후기가 조금 있나, 그런 거를 선정을 해서 전화를 해갖고 안전하게 설치를 했고요. 사기가 조금 사례가 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처럼 하실 때 꼼꼼하게 조금 알아보셔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설치한 건 아까 장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리스트를 시청해서 주니까 이분들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들은 조금 더 조심해서 믿을 수 있는 업체에다 시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많이 남겨드릴 테니까요.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